예, 안녕하세요. DC입니다. 자, 카페에 오버킬 안 된다고 세 번씩 치워야 하는데 뭘 잘못했을까요? 이걸 제가 열어봤는데 이게 우선 한 개로 잡히죠. 한 개로 잡히는 거는 얘가 블럭일 경우나 아니면 진짜 3D일 경우나 이런 건데 이거를 뭐 모형창에서 보통 저는 배치를 하는데 배치창에서 하면 3D 한 개를 뭐, 열개뷰를 써야겠죠? 엠뷰 같은 걸로. 이게 왜안 되는지 봤거든요? 움직이면, 얘가 한 개로 움직이죠? 우선은, 이분은, 이걸로 하면, 이게 또 히든선으로 보이죠? 이걸 아마 X로 깼겠죠? X로 깼으면, 이제, 엑스를 깼는데 막 이런 식으로 막 분해가 돼요. 뭐지 이게 뭘까 이러면서 이러고 있겠죠. 아 계속 뿌리 분해가 되는데 이래가지고 오버키를 한다 치면 이게 될 턱이 없죠. 여러분 이게 될 턱이 있나요 이게. 또 엑스를 또 깨겠죠. 다깬 다음 엑스로 그러면 선 이렇게 세 개가 생기는데 그럼 오버키를 해야지 한다. 또 오버키를 하겠죠. 그러면 또, 한 다음에 또안 되는데, 이러겠지. 안 되는데, 얘네들은. 왜안 되냐면, 얘네들이 똑같은 거의 위치에 있어요. 딱 보기에. 근데 고도가 다르면 오버킬이 안 돼요. 고도. 겹쳐있어야 되는데, 안 겹쳐있는 거죠. 고도가 다르니까. 이건 또 초보들은 모르겠죠. 돌려보면. 얘네들이, 이래 돼 있는데, 얘랑 오버킬이, 3D로, 이래 해놓고, 얘는 또이 밑에 있죠. 아이고 세상에나 막 고마 세상에 이렇게 배치를 하는 사람이 어디 있나요? 이래놓고 얘랑 오버킬이 안 돼요 이렇게 물어보고 있으면 제가 뭐라 대답할까요? 당연히 안 되죠. 얘 3D로 얘가 3D인데 X로 깨버리면 얘 서페이스가 돼버린단 말이야. 서페이스가 돼버리면 면이 이렇게 나눠져 버리죠. 쉽게 말해서. 근데 얘랑 오버킬이 안 돼요 물어보면 당연히 안 되죠. 될 턱이 있나요? 얘네들이 오버킬을 이렇게 지금 우리가 이렇게 두개 끌고 오버킬 하고 있는데 오버킬 안 된다 이러고 있었는데 안 되죠. 고도가 다른데. 아니면 얘 고도가 똑같다. 똑같다. 그럼 이게 두 개죠 지금. 이럴 때는 뭐 오버킬을 한다 치더라도 얘네들이 어떻게 돼요? 한 개로 되겠죠. 고도가 똑같은 위치에 있으니까 또 겹쳐 있어요. 내가 이렇게 겹쳐 있지도 않은데 얘네들 오버킬 안 된다고 하면 제가 할 말이 없죠. 이런 거는. 세상에 또 3D 배치를 이렇게 하는 사람이 어디 있나요? 이걸. 아, 네, 살다. 이렇게 어이없는 도면은 처음 보는데 다시 열어볼게요. 배치를 저렇게 하면 되나요? 캐드 3D도 제대로 배우셔야 돼요. 독학으로 절대 못해요. 제대로 배우려면. 이 도면이 지금 와이어프레임은 여러분들 잘 모르겠지만 이거를 솔리드로 이제 음영 출력으로 본다 치면 이 세상 이렇게 돼 있대. 이렇게. 아, 세상에나 뭐 진짜 어떻게 이렇게 배치를 했는지 저도 초반에 깜빡 속았는데 도대체 왜안 될까 보고 설마 이렇게 배치를 안 했겠지 한 다음에 돌려봤는데 설마가 사람 잡네요. 설마가 사람 잡아요. 이렇게 세상에 3D 배치를 하는 게 어디 있나요? 요거는 또 어쩌지 했네요. 신기하게. 요거는 또 3D라고. 얘네들은 또 3D를 했네. 얘네가 당연히 오버킬이 안 되죠. 3D 물체를 갖다 대고 오버킬 하면 되나요? 겹치지 않은데. 배치는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얘를 들어서 한번 해줄게요. 그리고 웬만하면 원점에 하면 좋겠죠. 뭐 이렇게 물체가 저 3D잖아요. 3D는 세상에 이걸 카피로 한 다음에 한 개는 이제 롯데에트로 돌려가지고 그렇게 3D 배치를 진짜 3D를 그렇게 배치하면 누가 하나. 그러다 보면 얘네들 히든선만 다 나올 건데 히든선 안 보이게 할 경우도 있는데 그렇게 배치를 하면 안 되죠. 얘네들은 배치창에서 배치를 하던 거야지. 근데 이거는 내가 추천을 안 드린다고 했죠. 이렇게 배치창에서 하는 거는. 왜냐면 배치창에서 하면 MV 셋업하기가 귀찮아요. 이건 뭐, 이거는 뭐, 탑뷰, 이거는 뭐, 프론트, 이거는 뭐, 레프트. 뭐, 이렇게 해서, 뭐, 배치를 하면 되겠지만, 여기서 하는 거는 별로 추천을 안 드려요. 그대로 3D고 하기 때문에. 그냥 깬다고 했죠. 이거를 이제, 솔프루프 같은 걸로 선택한 다음에, 엔터를 열라에 갈기고,
얘도 솔프로포폴 같은 걸로 엔터를. 이거는 윤곽선을 보이게 하겠습니까? 뭐 예스로 우선 다 가리게 하면 되겠죠. 안 보이게 하려면 안 보이게 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뭐 이거를 지어보면 얘네들 이렇게 2D로 선들이 다 뽑아서 나오죠. 이런 식으로. 시든선 안 보이게 하려면 안 보이게 할수 있어요. 요거는 제 유튜브 강좌에 있으니까 보시고. 이거를 뭐 세도면 한 개, 뭐 대충 아무거나 열어볼게요, 제가. 들어오면 되겠죠? 컨트롤 C, 컨트롤 V. 여기서 컨트롤 C, 컨트롤 V. 이래가지고 뭐 어느 정도 이제 얘네들을 딱 맞춰줘야겠죠. 이렇게. 얘네들은 중간에다 맞추면 되겠네. 이렇게 맞추면 딱 맞겠죠? 이래가지고 이제 얘네들은 이제 X, 얘네들은 2D란 말이에요. 아까 그거랑 다르죠? 얘네들은 진짜 2D잖아요. 2D죠? 얘는 이렇게 묶여있는 게 진짜 3D가, 아까처럼 3D가 그냥 블럭이죠? 얘네들은 X로 깨봤자 선이 한 개예요. 한 개. 무조건 한 개로 나와요. 얘네들은 오버킬을 뭐할 필요는 없죠. 겹치는 선들이 없으니까. 뭐 이렇게. 얘 같은 경우에는 X를 다 깼어요. 그럼 이제 이렇게 선들이 이렇게 나눠지죠.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럴 때 이제 얘네들 오버킬을 해주면 얘네들 한개 이렇게 깔끔하게 정리가 되겠죠. 왜? 얘네들은 2D니까. 2D잖아. 2D. 3D를 깨놓고 3D 아래로 잡히게 다른데 저걸 오버킬 안 된다고 하면 안 되지. 얘들도 마찬가지죠. 얘네들 손이 막 이렇게 돼 있죠. 얘네들 X로 이렇게 정리한다 깨더라도 오버킬로 정리를 하면 선들이 한 개로 이렇게 가지런히 되겠죠. 이렇게 한 다음에 뭐 3D 뷰가 필요하다. 3D 뷰가 필요하다. 이거라면 여기서 플랫샷으로 가려진 선은 표시 안 하는 게 낫겠네요. 0콤마형이네요. 얘를 들고 오면 되겠죠? 레이어 바꾸면 되고. 이렇게, 아이고, 응? 뭐 이렇게 돼야지 뭐 제대로 된 3D 도면을 모형창에 배치한 걸알수 있죠. 이거 지운 다음에 제가 다시 열어볼게요. 아니, 세상에 3D 도면이 얘랑 뭐가 다른 것 같아요? 얘네들은 당연히 오버킬 같은 거 아무것도 안 되고 수정도 안 돼요. 얘네 수정이 될 수가 있나요? 얘네들이. 3D는 3D 명령을 써야 수정이 되지 2D 명령 수정이 안 돼도 2D잖아. 3D잖아 3D. 3D를 이렇게 배치해 놓은 거고. 얘네들은 똑같이 보이지만 얘네들은 2D죠 그대로. 그렇기 때문에 얘네들은 뭐 이래저래 트림 같은 게 수정이 되겠죠. 간단하게. 왜냐면 2D니까 얘네들은 3D이기 때문에 뭐 트림 익스텐더 같은 건안 먹어요. 얘 먹을 리가 있나. 얘네들이 3D인데. 아시겠죠. 그러니까 오버킬이 안 먹는 거예요. 얘랑 같은 고도도 아닌데 얘네들 겹치지도 않은데 둘다 겹쳐 보인다고 얘네들이 오버킬이 될 수가 없겠죠. 그러니까 캐드 3D도 제대로 배우셔야 돼요. 아시겠죠? 이렇게 하는 게뭐 2D에서 올바른 제일 간단한 배치만 보면 하실 수 있겠죠. 왜냐면 얘네들은 이렇게 한 다음에 레이어를 바꿀 수가 있잖아. 얘는 뭐 모델을 바꾼 다음에 모델을 이렇게 바꿔지고 뭐 얘네들은 뭐 이렇게 센터로 바꿨다. 그럼 레이어가 바뀌어지죠. 얘네들은 따로따로 안 먹어. 쓰레기 때문에 무조건 얘네들은 레이어 바꿔버리면 한 개로 다 바뀌어요. 물체가 한 개잖아. 그렇기 때문에 레이어 바꾸고 선 정리를 하려고 2D로 변환시키는 건데. 아시겠죠? 이렇게 해서 해결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측 끝단에 보면 저희 카페주랑 유튜브 조회수 오셔가지고 많이 카드를 해주시고, 정규 강좌 커리큘럼이 나왔으니까 여러분들 홈페이지와 유튜브 와서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수고들 하셨습니다.